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쭉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손잡고 시작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화들이긴 한데, 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 무드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내가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3주 만에 있잖아요. 예, 예. 3주 전에 내가 몰입장애가 있네요. 이렇게 약하게 했고, 그래서 예. 몰입장애 없애는 약을 쓰자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3주 정도 된 거예요. 아마 3단계가 뭐 3주가? 네네. 3주 정도 했어요. 네, 지금은 몰입장애가 거의, 거의 없어진 상태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애가 보여주는 모두 분위기가 뭔가 느낌이 전혀 확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는 게 더 분명해요. 느낌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현상들이지만, 그러니까 형님 능동성이 늘었다, 내가 적극성이 늘었다, 쉴 타이밍은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네, 그래. 그냥 이제 쉴 타이밍을 안 준다. 그래. 너무 힘들어서 더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죠? 애가 엄마를 괴롭히죠. 내가 몰입장애가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잠들 줘야만 겨우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하고 달리 반대로 됐죠. 그죠? 네, 반대로 됐죠. 자폐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폐가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지 않잖아. 네. 예? 자기 세계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계속 땡겨내잖아. 놀자물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쥐야 놀자, 쥐야 놀자. 엄마 아빠가 푸시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엄마 아빠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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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고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못 담당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몰입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뭐냐면 애가 혼자 서 있을 때 전에는 멍하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보고 있으면 멍하고 띵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몰입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1단계, 2단계 약 쓰면서 애가 눈맞춤을 눈맞춤 능력이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눈맞춤을 할 줄 아는데 몰입장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3단계 약은 몰입장애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애가 몰입하는 걸 방해하는 약이에요. 지금도 3단계 약이 빠지면 다시 몰입해요. 그래서 빠져버리니까 3단계 약이 들어가니까 몰입이 없어지니까 이제 혼자 절대 자기 세계를 안 가고 엄마 아빠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주 사이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니까 학습이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능동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풀타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제대로 안 해줘도 애가 풀타를 하자고 푸시를 하는 거랑 같잖아요. 혼자 자가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눈빛 보니까 아까 조율이지만 눈빛이 몰입장애가 빠진 눈빛이던데. 계속 있잖아. 집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노래놀이 여러 가지 노래 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이제 낮에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그냥 진짜 순서대로 다 해야 돼요. 와서 이거 열어 저거 뜯어 이거 해줘. 그죠. 네. 완전히 집중. 네. 다른 애가 폭발적이죠. 그죠. 폭발됐죠. 이게 1단계 아니면 먹을 때 애가 살아있는 게 약간 무생물 같던 애가 살아있는 애가 되면 지금 이 3단계에서 애가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죠. 그냥 자기 세계에 자꾸 들어가던 애가 완전히 자기 세계에서 벗어났죠. 지금 이 정도면은 자폐 저희 애가 봐봐 지금 기대하고 애가 미세근육이 다 생겼네. 얼굴 표정에서 미세근육이 이렇게 살짝 미소 지을 수 있게까지 됐네. 말도 확확 낼 거예요, 여기서. 말도 그전에는 이제 되게 나오기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 그냥, 그러니까 미세근육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조절 능력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말이 계속 늘 거예요. 말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 거예요. 어쨌든 저번에 이게 축하할 정도의 변화, 축하를 할 만한 변화지. 멘트에서 느낌이 자폐적인 느낌이 없죠. 점점 뭐랄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성화남이 되니까 계속 이제 제가 컴퓨터 할 때 항상 안경 끼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자기 이제
그 안 좋은 기억이 자기 엄마 일하면 나를 좀 보지 않는구나라는 좀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하면은 요렇게 쳐다보면 어쩌니 안경을 확 던져버리고 나가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치, 그치. 네. 이게 그거 축하받을 정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섣부르게 얘가 이제 잡혀 벗어났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사실 해주고 싶을 정도의 변화예요. 지금 변화는. 왜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도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하고 속에서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 못 해주는 거는 아직 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평가하려면 또래 수준하고 평가하거든. 근데 이제 또래 수준하고 평가하려면 얘가 아직까지 애기 짓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 검사에서는 그게 아직 안 나와.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난 건 이제 학습을 해서는 점점 쫓아가야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자폐가 뭐냐 그랬을 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린 아이들이다. 이게 자폐고 그거는 뇌에 악성 코드가 들어온 거다 이런 표현 해주잖아요. 이제는 얘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일반 아이하고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뇌의 자폐를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인 악성 코드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냥 일반 애기 같잖아요. 그냥 말썽쟁이 일반 애기 같잖아요. 도쟁이 같은 이제 뭐 코 어딨어 하고 막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도쟁이 같은 느낌. 그렇죠. 도쟁이.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이 정도로 되면 지금부터 이제 한 뭐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애가 지금 정성이 될지 안 될지 50대 5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가 발화가 되고 감각적 회복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면 정상이 이제 사건을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제 언어도 이루어지고 감각적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아이가 정상 범위로 가서 회복이 되는데 확률은 뭐 95% 90% 이상 됐다고 50대 50이라고 했더니 역전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 이제부터는 뭐냐면 컴퓨터로 치면 아빠 엄마 컴퓨터 하니까 악성 코드는 제거가 됐어. 자폐를 만든 악성 코드는 제거가 됐어. 그 다음에 센서 감각 장애들 있잖아요. 본다 듣는다 이런 거 입력 출력 장애라면 이제 키보드가 작동을 잘 하는데 키보드도 회복을 했고 마우스도 작동을 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지. 외부 입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스피커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소리도 나와. 출력도 돼.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고쳐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깔려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엄마 얘기했듯이 돌쟁이 데이터베이스예요. 돌은 넘어. 지금 저 정도 한 18개월? 이 정도 될 거예요. 성수 검사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따라잡는 거야. 다른 친구부터 따라잡는 게 어떻게 따라잡냐? 딴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하루 놀아줄지를 얘는 엄마가 이틀치 3일치씩 놀아주는 거지. 그럼 1년 정도 뛰면 또래하고 같은 수준이 돼서 놀 거야. 학교 갈 거야. 학교 일반 학교 갈 거야. 학교 일반 학교 갈 가능성 99%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단 몇 개 조건이 있어요. 식이요법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야 돼요. 식이요법이 무너지면 다시 무너져요. 한약복용 지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떨어져요. 알겠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플로타임 지금같이 하시듯이 해야지 올라와요. 하고 있는데 입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상태 좋아서 이제 면역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치보다 했다고 3단계 한약하고 글루텐 카진 다이어트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내가 보면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추가 조치는 할 거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학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평가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듯이 지금같이 식욕고 마시고 지금같이 놀아주시고 한약 그렇게 쓰고 정상 발달할 거예요. 네, 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요. 고생하세요. 엄마가 준비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우가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찔려하고 찔까 하면 자기가 알아들으면은 네! 네! 약간 대답을 해요. 아, 네, 대답을 하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뭘 줄까? 싫으면 쉬어! 이런 거 할까? 쉬어! 막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엄청 이제 높아졌어요. 엄청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좀, 쪼르르르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명령하듯이 쭉 가져, 뭐 가져, 아! 아! 뭐,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이 적극성을 예, 올라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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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변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놀이를 이끌려고 해요. 예.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막 애한테 끼워달라고, 지금 이거 해보자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애한테 끼려고 많이 놀, 했는데, 이제는 지유가 계속 놀이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네, 어디 가지 말라고,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예,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거, 꼬꼬꼬 막 계속 해달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지금 빠이빠이 하면, 이렇게 빠이빠이 돼요. 그 타인한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좀 친해진 타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선생님. 예. 특히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최근 들어 좀 많이 많이 만나서 좋거든요. 그 전에는 좀 이제 엄마 아빠만 계속 놀라고 했는데 애가 계속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 집에 하루 자고 오고 그랬는데 한번 지금 빨리 와봐 안아줄까 하고 가서 안기고 할머니 보고 웃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예예 예. 네, 그리고 다른 아이와 이제 한 번에 상호작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이제 피지카페 가면 자주 만나는 아이인데 좀 어려요. 그 애디 인형이 있었어요, 좀. 그래서 와 이쁘다 지우야 이거 봐봐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다른 아이랑 좀 질투해서 도망가거나 보지도 않고 했는데 쓱 보더니 다가오더라고요. 하면서 누구야 이거 지우 한 번쯤 만져봐도 돼? 하니까 하고 주더라고요. 지우 저렇게 만져보고 지우야 이거 누구 거니까 주자 이거 또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또 받아들여 또 한 번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때 같은 이거 막 뺏기면 막 울고 자기 이렇게 갖고 도망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말귀와 말과 종아리가 많이 늘었어요. 예. 특히 이제 표현어 그리고 말귀도 조금 많이 좀 많이 그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 어딨어? 하면 여기 코를 대고 막 이렇게 그렇대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 의미 있는 엄마를 불러요. 가끔 이렇게 막 뭐 원하는 엄마가 딴 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 엄마 이거 좀 해달라고. 그 엄마 저랑 그 감정 교류가 굉장히 더 엄청 예, 좀 이제 심하다 정도로 아빠가 막 노래하다가 지우가 이렇게 까냈거든요 저를. 아빠가 야 공을 엄마 깔자 그래서 아야야 막 과장하고 하니까 애가 막 갑자기 손 때려서 엄마 아야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 조금만 제가 좀 말투가 좀 이제 뭐 그냥 웃지 않고 말하면 좀 엄마 왜 그러냐 예, 좀 굉장히 감정을 가끔씩 읽는 것 같은 그런 거지. 지금 읽는 것 같은 게 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기 눈빛 보니까 훨씬 눈빛 봐요. 애가 흐리멍텅한 게 한 개도 없어졌어. 일반 애기 같아. 엄마 안아줘? 엄마 좀 그래, 안아줄게. 축하받아도 말귀를 좀 많이 알아듣게 되니까 이제 좀 협상도 좀 가능해지고 놀기도 많이 편해. 그죠? 이게 이전에 치료하는 거하고는 엄마 지금 이제 우리 3개월이 차 안 됐지 두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두 달 반. 그죠? 두 달 반 하고 뭐 두 달 30분 거 안 되면 훅 달라졌죠. 네, 진짜 그때하고는 정말. 그죠? 네, 완전히 다른. 완전 적극적인. 네, 완전히 전혀 다른 나이고 됐잖아요. 맨 처음으로 우리가 너무.